그들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관 순매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증시 상황에서 기관이 최근 순매수로 전환한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본론소개 앞서 최근 시장 상황 및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벌 증시는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사상 최고치 갱신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 테크 중심의 대만 과거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유로존도 범 유럽 주가 지수인 유로 스톡스 600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프랑스 CAC 40, 독일 닥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반면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 23일 단기 최고점 기록 이후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단기 좁은 박스권을 유지 중인데 올해 상승 동력인 외국인의 순매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2월 23일 이후 기간 매도세가 확대된 점이 지수 숨고르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실제 일부 저 PBR 정부 정책 수혜 종목에 차익 실현 나서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증시는 3월 FOMC 이전까지 제한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기관이 매도한 자금으로 수급이 깨끗한 종목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근 한 달간 기관 수급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전략으로는 최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이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한 달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 중에서 올해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아 작년 대비 PER 배수가 낮아진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도 유효할 것인데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기간 수급이 좋은 종목은 한국전력, 하나투어, 유한양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 바닥권에서 실적과 수급이 턴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현재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기관의 이 순매수 전환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먼저 LG생활건강이 속한 화장품 업종인 최근 1개월간 순이익 추정치가 14% 정도 상향 조정되는데 이는 유틸리티, 호텔, 레저 서비스에 이어서 높은 상향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늘 메인 투자 포인트인 최근 한 달간 기관 수급 동향은 935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LG생활건강의 기관 수급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54억 원 순매도였고 외국인도 같은 기간 1200억 이상 순매도했다는 점에서 현재 수급 빈집인 동사를 선침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지난 4분기까지 실적은 기대 이하여서 많은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가도 하향 조정했지만 올해는 이익 개선세를 예상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최근 주가 반등을 유발한 재료에는 지난 2019년에 결별했던 쿠팡의 4년 9개월 만에 코카콜라 제로와 화장품을 입점하기로 해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면세점 판매도 전년 대비 99.5% 증가한 15조 9천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월별 기준 14개월 연속 감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면세점 판매 증가에 화장품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1월 실적이 확실히 턴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아직까지 중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실히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매매 전략은 일부 매수 후 추세가 상승 전환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생활 건강 오늘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예, 작년까지는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면세점의 매출 증가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지금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